제주도는 물류비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한 결과 사업 경제성이 있는 걸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지로는 제주시 월평동과 봉계동, 화북동 등이 제안됐으며 매입이 어려울 경우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검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255억여 원이 제시됐는데,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